안녕하세요. 이유라트 이유리입니다. 오늘은 2년 전에 로율님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인 사랑을 주신 가격대별 남자 선물 추천 영상의 2024년 버전입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센스 있는 선물들 골라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템은 향수입니다. 명품 향수 카테고리와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향수 카테고리, 이 두 카테고리 중에 가장 인기 있고 좋은 향수 뽑아드리겠습니다. 메모하세요. 자, 명품 향수 카테고리의 1위 제품은 바로 크리드의 어벤투스입니다. 부동의 1위인 향수인 것 같아요. 크리드 어벤투스는 상쾌하면서도 깊이 있는 향으로 유명한 향수거든요. 블랙커런트, 이탈리안 베르가못, 프렌치 애플 등의 탑노트와 파츄리, 자작나무 등의 미들노트가 조화를 이루어서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향을 선사하는 향수입니다. 30ml가 새로 출시가 됐다고 해요. 7월 한 달간 재고 소진시까지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매하시기 너무 좋은 제품일 것 같아요. 마숄프와 함께 직접 향수 매장에 가서 같이 시향을 해보고 둘의 의견을 조합해본 결과 마숄프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상징적인 향이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저의 느낌은 어떠냐면 요거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외제차 오너의 조수석에 내가 앉아서 느껴지는 남자의 향이랄까? 약간 전문직? 전문직인데 조금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럭셔리한 느낌? 두 번째 향수입니다. 디얼. 디어 서바주.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향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향수예요. 칼라브리안 베르가못과 앰버그리스의 조화로 강렬하면서도 상쾌한 향을 제공합니다. 이 향수는 남성다움과 신선함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향이에요. 세 번째, 샤넬. 샤넬의 물루드 샤넬은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향을 가진 향수입니다. 그레이프 프루트, 레몬, 페퍼민트의 상쾌한 탑노트와 샌달우드, 진저의 따뜻한 미들노트가 특징인 향수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잘 어울리면서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 향이 매력적인 향수입니다. 자, 디올과 샤넬의 향수를 딱 남자에게 선물을 해준다 그랬을 때 어떤 이점이 있냐면요. 크리드는 어떻게 보면 좀 향수에 대해서 아는 이 남자 중에서도 좀 이렇게 남성 뷰티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은 크리드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 샤넬과 디올은 모든 남성들에게 선물하기 너무나 좋은 향수 아닙니까? 샤넬과 디올의 향수를 딱 내밀었을 때 이 뷰티에 관심 없는 남자들은 샤넬에서 나온 향수라면 고급 향수겠지. 이 향을 좋다고 하는 거구나. 명품 향수의 향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 제가 직접 샤넬 향수 매장에 마숄프와 같이 가서 모든 향수들을 다 시향을 해봤는데요. 샤넬 오드 뚜알렛인데 파리, 에든버러 작은 용량이 있어요. 수평과 풀향, 달콤한 민트, 바닐라 같은 부드러운 향이 혼재되어 있는 향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원한 느낌. 잔향은 비누향으로 바뀌면서 비누향과 자연의 향이 같이 어우러진 느낌. 이 향수는 남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향수라서 우리 로율님들도 너무나 좋아할 것 같은 향입니다. 올리브영 남자 향수 탑 3. 포멘트 코튼 허그. 포멘트 코튼 허그는 부드러운 비누향으로 유명하고요. 탑노트는 뮤게, 미들노트는 로즈, 자스민, 오렌지꽃, 베이스노트는 파츄리, 샌달우드, 머스크, 앰버가 있습니다. 깔끔하고 상쾌한 향으로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향수고요. 2위, 존 바바토스. 아티산. 이 향수는 시트러스 계열의 산뜻한 향이 특징이고요. 탑노트는 시실리아 클레멘타인과 오렌지, 미들노트는 오렌지꽃과 자스민, 진저가 포함되어 있고요. 베이스노트는 조지아산 나무와 캐팔리스 어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볍고 시원한 향이 남자다운 분위기를 잘 살려주는 향수예요. 3위는 케빈 클라인 올. 중성적인 향으로 유명한 CK올은 첫 향이 강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러워집니다.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젠더리스 향수로 사계절 내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향수예요.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향수들 알아본 김에 올리브영에서 또 남자에게 선물하면 좋은 제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남자친구 여드름 있으세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막 산유국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 마숄프처럼 좀 건조한 피부인가요? 이 모든 피부 타입 남성들에게 삶의 심플함과 촉촉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토리든 다이브인 포맨 저분자 히알루론산 올인원. 자,
기초 제품은 브랜드 가심비보다 제품 자체 퀄리티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 제가 마숄프에게 선물을 해서 마숄프가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마숄프가 아주 솔직한 후기를 저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올인원은 유분기가 많이 없고 묽은 로션과 크림의 중간 제형이다. 끈적임이 많이 없고 향이 없어서 좋다. 겉도는 촉촉함이 아니고 속부터 촉촉해진다. 피부가 쫀쫀한 느낌이 들고 번들거리는 느낌이 없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건조한 느낌이 없다. 이런 후기를 저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세트에 이렇게 클렌징 폼까지 들어있는데요. 크림 같은 거품이어서 씻기는 느낌이 좋다. 뻐득뻐득한 느낌이 아니고 촉촉하고 순한 느낌으로 헹궈져서 좋다. 자, 마숄프 꼼꼼한 후기 고맙습니다. 올리브영 내 수분 1위 토리든. 바쁜 아침에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샤워 후에 그리고 여행 가서 한 번에 딱딱딱. 특히 여름에 기름기 많으신 남자분들에게 요 선물 좀 해주세요. 7월 한 달간 올리브영 단독 다이브 인포맨 올인원 기획 세트 할인가 10,000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더보기란에 들어가셔서 너무나 좋은 가격에 선물할 수 있는 자세한 프로모션 확인해보세요. 남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마트워치. 항상 신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스마트워치 가지고 계신 분에게도 새로 나온 스마트워치 선물해 주시면 좋죠. 갤럭시 워치, 애플 워치, 울트라 2 두 가지 제품 중에 선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워치 울트라 2 특징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워치는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큰 OLED 디스플레이, 강력한 S9 프로세서, 36시간이나 지속되는 배터리 수명, 방수 기능 100m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GPS 기능과 다이빙 컴퓨터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야외 활동을 즐기는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장점은 밝고 큰 화면, 다양한 헬스 모니터링 기능, 향상된 시리 응답 속도, 2배 탭 기능으로 한 손으로 작업 가능하고요. 단점은 높은 가격과 애플 기기와의 호환성 제한이에요. 갤럭시 워치 7. 갤럭시 워치 7은 이전 모델에 비해서 배터리 수명이 향상되었는데요. 일반 사용 모드에서 평균적으로 2-3일 정도 지속됩니다. 집중 사용 시 특히 GPS, 운동 추적, 음악 스트리밍,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배터리 수명이 1-2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최신 기술, 최신 건강관리 기능과 개선된 피트니스 트래킹을 제공합니다. 디자인이 더 얇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향상되었고요. 더 밝고 선명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건강 관리 기능, 심박수 측정, 수면 모니터링, 산소 포화도 측정, ECG, 혈압 측정 등 다양한 건강 관리 기능을 지원합니다. 단점은 가격이에요. 프리미엄 가격대로 가격대가 높을 수 있고요. 앱 생태계가 iOS나 안드로이드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물하려고 하는 남자가 애플 스마트폰이면 애플 워치 선물해주면 되고요. 갤럭시 쓰면 갤럭시 워치 선물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애플 워치를 가지고 있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뭐 한 번에 완벽하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선물은 바로 에르메스 애플 워치 스트랩. 저는 일단은 에르메스에서 스트랩을 구매한다. 그러면 가죽이자. 자, 남자 애플 워치는 45mm일 확률이 높은데요. 누아 베르밀리타르. 이 에르메스 코트가 예뻐서 눈에 들어오네요. 이 코트에 딱 이 스트랩 너무 예쁘지 않아요? 골드 에크류 너무 멋있다. 블루 셀레스트 에크류. 캐주얼 입으시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고요. 누아 베르방브 루자쉬 블루 사피흐 베주 드 바이마르. 요거 여름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뭔가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어울릴 것 같은데요. 에뚜브 가죽이 멋있죠. 그린 컬러도 너무 예쁘네요. 나트렐 사블루. 요것도 멋있다. 컬러의 그 발색 자체가 상당히 퓨어한 느낌이 있고 깨끗하기 때문에 진짜 스킨과 어우러졌을 때 상당히 고급스러운 분위기 낼 수 있다. 골드 컬러 예쁘다. 그죠? 역시 너무 멋있는데. 바르 크리케. 뭔가 그냥 쨍한 그린이 아니라 세련된 느낌이 있어. 블루지는 뭐 말해 뭐합니까. 네이비도 멋있다. 지금 요런 코디로 스카프를 같이 해줘야 되네. 스카프 하는 남자 뭔가 되게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럭셔리한 느낌이 나는데 오랑주 상큼해. 블랙은 뭐 누구에게나. 그 블랙 안쪽에 상큼한 브라운 컬러 보이잖아요? 스카프 같이 세트로 가줘야 돼. 자, 남자들이 좋아하는 고품질 블루투스 스피커. 보기만 해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가격대별로 제가 꼼꼼하게 들어보고 골라드리겠습니다. 직접
매장에 갔어요. 스피커는 디자인도 중요하고 음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보스 16만원, 소니 14만원의 음질 차이, 보스와 소니의 블루투스 스피커 음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오디오나 스피커 종류는 전용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보스의 디자인이 되게 예뻤고요. 뭔가 들고 다니기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음질도 월등 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격대가 올라가면 보스의 이 제품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스트랩을 긴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대 20시간 플레이할 수 있고 방진 방수 등급 IP67 정도 되고요. 보스랑 소니만 딱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보스의 압승인 거예요. 이 브랜드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제네바 스피커를 봤는데요. 음질이 또 많이 다른 거예요. 뭔가 제네바는 조금 더 편안한 느낌? It's buried in my soul. Like California gold. 보스의 경우에는 뭔가 팝, 록 이런 거 들으면 너무 좋겠다. 클래식까지 다 섭렵할 수 있는 제품이고 제네바의 경우에는 좀 클래식이나 좀 잔잔한 음악이나 부드러운 음악들 듣기에 너무 좋은 스피커다. 제네바 스피커 중에 겉의 재질에 따라서도 또 음질의 느낌이 달라지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좀 인테리어 효과도 볼 수 있는 나무로 둘러싸여져 있는 요 제품 괜찮지 않나. 제네바 스피커는 라디오도 된대요. 스피커를 가격으로 나눠보면은 보스의 16만원대 스피커가 가장 월등한 것 같긴 하고요. 제네바에서 요 정도 가격대로 올라간다 하니까 그러면 뱅앤울룹슨 가봐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뱅앤울룹슨 매장에 가봤습니다. 방수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블랙, 일단은 익스플로어 요 제품 한번 볼게요. 348,000원이고요. 디자인이 깔끔하면서 뱅앤울룹슨 스피커라는 생각은 조금 덜 드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 저는 한눈에 들어오는 게 요 제품이더라고요. 청음을 해봤습니다. You're not in love with him and this you can see. 방수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418,000원이고요. 더 긴 사용시간, 완전 방수, 통합 음성 도우미, 그리고 스피커폰, 이동 중에 최고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에요. 스피커가 두 개가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는 골드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골드 제품으로 선택하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핑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핑크도 눈에 들어왔는데 계속 보면 볼수록 골드 제품이 조금 더 괜찮긴 하겠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골드 제품 다음에는 실버, 그레이 미스트 제품이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일단은 골드 톤이 압도적인 1위라고 하니까 골드가 좋을 것 같아요. 여름이 되면은 그린 컬러도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냥 뱅앤울룹슨 하면은 저는 골드인 것 같아요. 음질도 꽤나 괜찮아서 너무나 만족스러웠고요. 제네바로 갈 것인가 뱅앤울룹슨으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숄프에게도 물어봤는데 음향도 듣는 사람의 취향이 좀 있거든요. 뱅앤울룹슨과 제네바는 뭔가 음질이 뭐가 더 월등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약간 애매할 수는 있는데 가격 차이가 조금 나잖아요.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남자인데 여자친구가 선물을 탁 내밀었는데 제네바 스피커를 선물해줬어. 이것과 뱅앤울룹슨 스피커를 선물해줬어. 어떤 게 더 이렇게 충격적인 감동으로 다가오나요? 저는 뱅앤울룹슨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초럭셔리 브랜드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뱅앤울룹슨 A1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강력한 사운드, 조금 더 진짜 퀄리티 있는 사운드를 원한다. 그러면 사실 음질이 되게 좋더라고요. 매장에 가서 직접 들어봤더니 이게 아웃도어로 쓰기에도 좋고 음량도 정말 크고 집에다가 놔도 손색이 없겠다. 자, 헤드폰 추천드립니다. 헤드폰도 남성들이 정말 좋아하잖아요. 소니 뛰어난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함께 고음질의 사운드를 제공하고요.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고급스러운 음질, 우수한 노이즈 캔슬링, 긴 배터리 수명, 출퇴근, 여행, 오피스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 가능하니까 좋죠. 두 번째, 보스.
Bose Quiet Comfort Ultra. 최고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음향 모드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서 개인 맞춤형 청취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요. 우수한 음질, 뛰어난 착용감, 효과적인 노이즈 캔슬링. 모든 용도에서 적합하고요. 특히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유용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죠? 애플! 버셔프와 애플 매장에 가보았는데요. 역시나 대단하더라고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놀랍기도 하지만 일단 헤드폰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패셔너블하고 정말 세련돼 보이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그리고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진짜 넘사벽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남자 명품 지갑 골라드리겠습니다. 루이비통! 더블 카드 홀더, 터콰이즈 블루가 그레이 컬러와 조화를 이룬 제품입니다. 더블 카드 홀더 55만원, 빈티지하게 다 긁혀나간 것 같은 효과를 줬고 레드 컬러에 글자가 위에 착 새겨져 있어요. 저는 빈티지한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깔끔한 엔벨로프 카르트 드 비지트 이런 지갑이 더 좋아요. 네오 포르트 카르트 47만원, 모노그램과 블랙이 같이 콤비가 되어 있으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포켓 오거나이저 63만원, 요거는 구조가 달라요. 딱 펼치면 훨씬 더 뭔가 수납이 많이 되는 구조. 이것도 예쁘긴 예쁘죠? 그러나 뭔가 아직 쓰기 전부터 빈티지한 느낌. 포켓 오거나이저 블랙과 함께 펼치면 다 이거 예쁘지 않아요? 저 이거 마음에 들고요. 또 이렇게 토카이즈 블루와 같이 그레이가 되어 있는 포켓 오거나이저 이거 되게 영한 느낌 들어서 펼쳤을 때 컬러가 확 나오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이 제품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뒷부분에도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포켓 오거나이저 이거는 온라인 단독 출시되는 제품이에요. 너무 예뻐요. 펼쳐보면 너무나 예쁜 민트 컬러. 내 남자친구나 남편이 아이돌 같은 그런 여리여리한 느낌이 있고 되게 영하다, 그리고 뭔가 피부가 하얗다 이런 남자친구에게 어울릴 만한 지갑입니다. 만약에 남자친구가 서핑을 한다, 포켓 오거나이저 M83557. 바다, 자연 좋아한다, 그리고 캐주얼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펼쳤을 때 너무나 쨍한 예쁜 블루. 자, 요게 낮의 바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여수 밤바다, 밤의 바다입니다. 자, 포켓 오거나이저. 이 제품은 노을이 지는 바다에서 서핑하고 있는 남자친구 취미가 서핑이다 그러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서핑 USA 아니고 서핑 로이비통. 내 남자친구는 회사원이다, 무난한 거 좋아한다 하면 이 제품 괜찮을 것 같고요. 요거는 가로로 펼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포켓 오거나이저 앱비 가죽으로 더 깔끔한 디자인. 내 남자친구는 정말 무난한 거 좋아한다 그럼 요거. 구찌 지지 카드 케이스 39만원, 지지 카드 케이스 46만원. 이것도 괜찮죠? 더블 지지 장식의 카드 케이스 41만원, 지지 러버 효과 카드 케이스 47만원. 형광 옐로우 레더도 있고 형광 핑크도 있어요. 구찌 로고 카드 케이스 블루 가죽입니다. 컷아웃 인터로킹 지지 카드 케이스 다음 브랜드입니다. 보테가 베네타. 자, 카드 케이스 27만원, 러버 실리콘 소재 인트레치어 위빙으로 완성한 카드 케이스.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네 가지 컬러 있는데요 뭔지 모르겠어요. 펜 카드 케이스 415,000원, 이게 세 단계로 쫙 펼쳐진다. 뭔지 모르겠어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죽으로 갑시다. 인트레치아토 신용카드 케이스 49만원, 프레쉬 민트 너무 예쁘잖아요. 요런 컬러 선물해줘야 됩니다. 우드 컬러 고급스럽다. 아게이트 그레이 고급스러운 그레이다. 블랙 컬러 가장 무난하다. 호불호 없다. 스페이스 우주공간 같은 네이비 블루 예쁘다. 알로에 컬러 흔하지 않은 컬러인데 모르겠다. 아보카도 컬러 정말 아보카도 같고요. 프레버틴 컬러, 프레버틴 컬러 괜찮고요. 근데 뒤에 예쁜 게 더 있거든요. 카세트 신용카드 케이스 49만원인데요. 6가지 컬러 중에 하지 말아야 될 컬러, 글라스의 컬러. 너무 뜻해서 어려운 컬러고요. 저는 블랙 컬러가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인트레치아토 피콜로 버티컬 카드 케이스 505,000원. 카키 컬러도 예쁘고 요거는 뒤로 싹 돌려보면은 형태가 다른 가로세로가 바뀌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재밌어요. 블랙도 너무나 예쁘고요. 카세트 신용카드 케이스인데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크그린 파파야 주황색이 쏭! 너무 기분이 상쾌해지죠? 스페이스 머드 지적인 느낌, 모든 남자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컬러 조합. 라이트 그래피트 아이스 여러분 왔습니다. 바로 이 컬러예요. 저라면 이걸로 선택하겠어요. 다크그린 아게이트 그레이 이것도 무난하고요. 딥블루 암브라, 꼬냑 스페이스, 라이트 그래피스 아이스 요거 베스트. 트레버틴 페라킷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까 아이스랑 투탑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예쁘죠.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제가 드론기 커피 머신을 마숄프와 함께 구경을 했는데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드론기 커피 머신을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선물해주면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밖에서 같이 스타벅스나 뭐 이런 데서 커피 마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제는 좀 집에서 맛있는 디저트 같은 거 만들면서 커피도 같이 내려 먹고 이렇게 데이트를 해볼까? 그런 단계 있잖아요. 뭔지 알죠? 밖에서 데이트하다가 집에 데이트. 근데 그런 단계가 오기 전에 선물할 일이 그렇게 많진 않겠다. 여자가 남자에게, 그죠? 그렇지만 커피 좋아하는 남자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 그 영상 찍은 다음에 생일에 마숄프에게 이 브라운 전기 면도기를 선물을 해줬습니다. 가장 좋은 제품으로 선물해줬어요. 브라운에서 가장 좋은 거 S9 프로. 하루에 두 번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은 꼭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나 선물로 좋고요. 요거 쓸 때마다 선물해준 사람 생각하면서 쓸 거 아니에요. 내 남자 피부 중요해. 부드럽게 터치해주면서 깔끔하게 고마운 선물. 요즘은 남자들도 피부에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마워하는 선물입니다. 이 전기 면도기들 여러 브랜드들 많은데 제가 후기들 다 꼼꼼하게 검색해보고 이 제품으로 선물해줬거든요. 로유님들도 참고해보세요. 이 9 시리즈가 가장 고가고 저가로 내려가는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저가라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런 제품들도 가격에 맞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센스 있게 남자들에게 선물해주는 우리 로유님들 2024년 버전 어땠나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 이유라트.